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아침, 현재 시황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3932선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좀 4000선 아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35달러에서 0.8% 하락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리플 1.4%, 다소 3대 암호화폐 중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어제 상승했던 코인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13%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가치 1398억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0.5%입니다. 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부터 12의 카르다노까지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간 그래프 보시면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12%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모네로 같은 경우 강보 합세 대시도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램도 소폭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분위기 하락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조정된 거래량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 비트지 1위와 2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25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썸 회사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52만 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EOS 비트코인 캐시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위권 코인들 하락세 쪽으로 가격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업비트로 좀 가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약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비트코인 452만 원 선에서 역시 가격 형성합니다. 거래대금 가장 많은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6%대로 조정받고 있고요. 폴리메스 30% 넘게 강세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짧게 살펴보시면요. CCN의 기사로 러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안에 표결을 하는 것을 좀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앙은행은 아직은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이 될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가치의 저장소가 될수 없다라는 믿음도 갖고 있고, 어떤 거로부터도 규제받을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표결을 좀 연기한 게 러시아가 담은 이 안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급진적인 움직임을 담고 있는 그런 안이었다고 해요.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선 움직임 보였다는 뉴스 CCN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뉴스 BTC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5,500달러에 갈 수는 있지만 또 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지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예측인데요.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상승 쪽에만 기대를 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5,500선이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이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물론 갤럭시 S10이나 카카오톡의 적용,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한 도네이션 포털에서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채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대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스텔라 등이 채택이 됐고요. 이제 기부를 할때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로도 기부를 할수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은 항상 큰 뉴스가 없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가격은 역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일단 내일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사실 제가 조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양질의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